만두 갈까? 아. 만두 가시죠. 만두. 아 만두. 아. 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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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. 간장. 하나씩. 맛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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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와. 이거 맛이야? 소고기랑 숭어랑 맛이 동시에 합쳐져도 두 가지 맛이 입에서 나와. 숭어의 향이 강하네. 부드러운 월남산 느낌도 들어. 아, 진짜? 우리 안에 그 미나리랑 월남산까지 나왔어? 숙주 나물이랑 진짜 애기들이 좋아할 맛. 간장. 이게 간장. 어, 뭐야? 맛있어? 와, 이거 뭐지? 아니 어머니가 또 그 소고기의 간을 또 너무 잘해주셔서 이 숭어하고 소고기 조합이 너무 잘 돼요. 잘 맞네. 그 미나리 향도 너무 좋고. 우리 애들도 좋아해. 거기가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이런 모든 음식의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. 특히 숭어살이 이렇게 씹으면 그 사이사이에 뭔가 숭어 맛이 다 느껴지면서 부드러웠어요, 굉장히. 네, 너무너무 좋았어요. 가장 기다리던 연포탕. 연포탕을. 근데 국자가 있어야 돼. 아,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. 고추장이 이거야말로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진짜 기력을 또 회복할 수 있고 제일 궁금한 맛. 하나도 합쳐지지가 향이 달라. 아, 일단 국물에서 끝났어. 국물에서 끝났어요. 아니, 국물에서 끝났어 일단. 국물에서 나는 이 맛을. 야, 국물에서 끝났어. 국물에서 끝났어. 진짜 신기하다. 너무 맛. 분명히 멸치를. 네. 이렇게 드셨을 것 같아. 숭어전하고 닭 연포탕이 있을 때 숭어전을 연포탕에 넣어서. 드셨을 것 같아. 네. 네. 이렇게 드셨을 것 같아. 멸치를 한번 넣었어.